자, 유진테크만큼 좋은 IT 관련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비메모리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수혜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DDR5 출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엑시콘을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엑시콘, 어떤 것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IT 종목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주가 흐름도 잘 흘러가고 있는 종목. 일단 김민수 대표님이 한미반도체, DB하이텍가 아니고 한미반도체 주셨어요. 네. 미리 얘기한 것도 얘기 안 드리죠. 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네.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특히 장비를 보게 되면은 본딩부터 마이크로소라고 하는 또 어떤 절삭 쪽이죠. 예. 예, 그쪽과 함께 EMI 쉴드라고 하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 이쪽은 전자파 차폐라고 보통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쪽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대형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의 성장과 함께 또 고성장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전통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레이저 장비 쪽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한미반도체의 강점은 생산 라인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괄 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일본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계속 자랑하던 이런 네. 분야 쪽에서 이를 하나씩 국산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수혜도 가장 높은데 또 국내 쪽만 아니라 해외 쪽의 어떤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의 매출 특히 중화권 쪽 특히 대만 쪽 그렇게 되면 TSMC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최대 수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업체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 같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자동차 전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기술력을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기술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나도 로봇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가요? 특히 이제 리니어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게 라인을 깔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로봇 기술은 또 우리도 한몫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눈길이 가는데 로봇 관련주도 꺾였죠. 그럼에도 네. 예, 강점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도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매출이 한 14% 늘어나면서 4,300억대, 영업이익도 17% 늘어나면서 1,400억대. 즉 앞서 유진테크는 최근 들어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그 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만만치 않게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메모리 부분에 TSMC가 투자 많이 하면 가장 큰 수혜받을 게 오히려 한미반도체다라고 네. 예상을 해 주셨고 자동차, 뭐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뭐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작년부터 한번 주가가 다 레벨업이 됐는데 올해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엑시콘도 들어볼까요? 네, 뭐 엑시콘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그 뭐 DRAM 가격 뭐 인하 관련가 하락을 하면서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조금 주춤거리는 측면이 분명히 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DDR5 관련돼서 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물량이 출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DR5 뭐 관련된 이제 물량이 출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테스트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과거에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뭐 관련 이제 수혜를 한번 입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작년에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뭐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줄었는데요. 대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9억으로 이제 한 300%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는 자회사인 이제 SEMCNS가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상장 뭐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DDR5 DDR5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뭐 단순한 DDR5뿐만 아니라 그 CPU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고성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그 코드라고 하는데요. PCLE 5.0 버전으로 이제 확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PCLE 이제 4.0 버전까지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5.0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또 테스트 장비도 별도로 또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5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작년 말에 출시가 됐지만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신형 그 DRAM 같은 경우는 출시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작년에 뭐 원체 눌렸었던 그런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정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엑시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DDR5로의 전환,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엑시콘 관련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 두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엑시콘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는 좀 주가가 뭐 그다지 뭐 재미는 없었는데. 부진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떨까요? 네, 올해는 뭐 조금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조금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15,000원권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 매수 가격은 15,000원 뭐 거 전후로 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죠. 17,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3,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엑시콘의 가격 전략은 15,000원대 매수해서 17,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보겠는데, 자, 한미반도체는 작년에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연말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신고가 행진? 그런 때가 기회겠죠. 네. 그래서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살짝 또 움직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시장 동향들과 같이 봤을 때는 약 한 27,000원대 밑에서 한 37,000원대 밑에서 한 36,500원대 정도로 매수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다시 전고점대가 넘어가는 한 42,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이렇게 대안주로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유진테크의 대안주로 한 분은 이 비메모리 부분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미반도체, 다른 분은 또 DDR5, 오히려 메모리 부분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엑시콘 한 종목씩 대안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시작할 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종목 이야기 말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게 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벤트 없는 때가 있을까요? 네. 네. 이벤트는 항상 크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빅, 네, 네. 휴즈. 예.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 18, 19일 날 이제, 네. 이제 청약이 들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펀드나 아니면 패시브 자금들도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쪽을 매도를 하면서 네. 나머지 종목들 좀 비우겠죠. 네. 그런 쪽에 영향권이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약간 좀 주춤하겠죠.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냥 차라리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번 주에는 청약 현금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수재 대표님은요? 네, 뭐 일단 지수는 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일단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약을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또 주식을 매도를 하셔야 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쏠리고 자금이 쏠리고 또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일단은 좀 잘 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